지난해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전체 농산물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미국 농무부는 현지 시간 15일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서 사들인 농산물은 총 100억 5천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. 이는 전년보다 2억 달러 증가한 수치입니다. 특히 소고기 수입이 전체 미국 농산물 수입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해 한국은 2년 연속 전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로 집계됐습니다. 한국은 지난해 중국, 멕시코, 캐나다 등에 이어 미국산 농산물의 6위 수출 시장에 올랐습니다.